안녕하세요. 네. 이번 시간은 인물 신점은 아니고. 아, 인물 신점 아니야? 네. 질문을 좀 드려보려고 합니다. 질문? 요런 걸 안 좋아하실 수도 있는데, 왜 부모와 자식 간에도 떨어져서 살아야 되는 그런 팔자도 있다고 하잖아요. 우리가 부모 자식이 선택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죠. 네. 그래서 저는 가끔 손님들이 나쁜 이도 아니고 우리 애하고 저건 안 맞는 것 같은데 진짜 안 맞나요? 뭐 그럼 내가 야단을 하거든. 부모 자식 간에 맞고 안 맞고 어딨겠냐. 그런데 사실은 냉정히 보면 맞고 안 맞고 있죠. 네. 좀 더 잘 맞는 아이와 왜 똑같은 자식인데 유난히 좀 더 각별한 자식이 있고 유난히 뭐 똑같이 사랑은 하지만 뭔가 중요할 때 약간 부딪히고 이러는 자식이 있기는 해요. 네네. 그러나 일반 사람들의 사주 궁합 볼 때처럼 왜 우리가 막 너네 둘은 만나면 큰일 나 이러는 그럴 정도는 아니에요. 천륜이기 때문에 그것도 하늘에 신들이 어느 정도는 보온하지만 요런 띠들이 막 집에 둘이 있어. 안 맞는 띠가. 그러니까 유난히 잘 맞으면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왜 유난히 의견 충돌. 그러니까 평상시 좋을 땐 좋은데 어떤 살다 보면 의견이라는 게 있잖아요. 하고 싶은 게 있거나 뭐 해야 될 일이 있을 때 가장 중요할 때 무섭게 튀거나 좀 자주 의견 충돌이 있거나 성향적으로 너무 달라. 그리고 이렇게 걱정하고 아끼는 마음은 분명한데 그게 부모가 됐든 자식이 됐든 얘기를 하다 보면 나의 본심은 어디 갖고 자꾸 상대한테 아픈 데를 찔러. 그래놓고 후회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내가 예를 들어서 말띠야. 아니면 내가 소띠야. 그런데 자녀들은 막 껄끌로 해도 돼요. 내가 말띠야 소띠가 있는 거죠. 말띠가 둘이든 소띠가 둘이든 한 집안에 특히 둘이 있어. 그런데 그 중에 내가 유난히 안 맞는 자꾸 의견 충돌이 있는 자녀가 있어. 그러면 조금 뭐 유학을 보내든지 조금 떨어져 살면 멀어지는 게 아니라 더 애틋해져요. 네, 더 애틋해지고 조율이 잘 되는데 그 항공에 있으면 자꾸 불이 튀거든요. 하나의 말과 두 개의 소가 부딪히니까 덤비니까 쉽게 말하면 무슨 말이죠? 그래서 네네. 말띠 소띠가 좀 그렇고요. 토끼띠하고 원숭이띠도 아주 부딪히면 아주 부딪힙니다. 한장을 합니다. 저랑 저희 엄마. 엄마의 사랑도 느끼고 자식의 엄마를 사랑하지 않겠어.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좋은데 뭔가 깊이 들어가고 오래 얘기를 하거나 중요한 거 있을 때는 산으로 가요. 산으로 가요. 그러니까 내가 우리 엄마하고 나하고도 좀 그런 거 애증의 관계라 그러지 내가. 근데 진짜 뭐 애증의 관계라기보단 그리고 닭띠하고 봄띠. 닭이 두 마리가 있다든지 범이 두 마리가 있는 집에 자녀하고 부모가 닭띠 호랑이띠라면 일찍 분가시키세요. 아이가 원하면 더 애틋해지. 그러니까 그런데 이런 부모들이 어떤 얘기를 하냐면 아니 지가 지 앞가림을 하고 잘하면 나도 안 보고 싶어요. 귀찮아요. 그런데 하는 짓이 다 마음에 안 드는데 나가갖고 그나마 부모 밑에 있으니까는 그 꼴을 보지만 나가서 저러고 살면 누가 좋아하겠어 이러거든. 아니요 나가면 잘해. 너하고 같이 있어서 그래. 네 거라고 그러고 그러니까 내보내면 잘해. 아니 부모들이 함정이 왜냐면 70, 야, 우리 엄마 90이 넘었는데도 나를 아직 애기 취급하잖아. 그거 똑같은 거라. 그러니까 부모 입장은 자식을 사랑한다. 아유, 속을 썩이고 욕을 해도 내 새끼니까 내가 끼고 살아야지 저거. 완성되지도 않았는데 내보내면 어떡해. 내가 어느 정도 안정이 된다. 아니야. 떼보내보라니까. 지가 스스로 안정을 해요. 그래서 닭이 두 마리에 호랑이가 하나 있다든지 호랑이가 두 개, 닭이 한 마리 있는 집은 빨리 자녀를 내보내. 부모가 나갈 수는 없잖아. 분가를 그때 내쫓으라는 뜻이 아니라 분가를 해야 될 기회가 된다면 분가를 하면 관계가 더 좋아요. 천륜이 막 땡기기 때문에 자석같이 떨어져 있으면 괜히 언제는 엄마가 가는지 아픈지도 모르던 년이 갑자기 나가더니 효자가 됐나? 엄마 밥은 먹었죠? 사랑이 이러거든. 그 부모들이 이게 뭐야? 얘 뭔 일 있어? 너? 이렇게 돼. 야, 너 무슨 일 있어? 사고치고 뭐? 정리하는 거 이럴 정도로.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도 좋고. 개띠와 뱀띠? 안 좋아요? 안 좋을 땐 서로가. 서로가. 물으려고 그러고 돌 싸대려고 그러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나는 우리 엄마가 개띠고 나는 뱀띠인데 아무렇지도 않은데요. 내가 아까도 전제 깔았잖아. 그럼 괜찮아요. 근데 왜 유난히 막 힘들게 하고 너무 그 내가 어떻게 자세하게 디테일하게 얘기를 안 해도 부모들은 그거 있거든요. 느끼는 게. 그럴 땐 이 자식이 나쁘거나 우리의 운기를 막아서가 아니라 서로가 보이지 않는 어떤 화를 쏴대는 거거든요. 그럴 때는 누구 하나가 좀 피하면 좋다는 거지. 그리고 뭐 돼지띠하고 용띠. 근데 돼지띠하고 용띠는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야 돼요. 몇 달에 여기에 제일 중요한 건 몇 달에 또 태어났냐도 중요합니다. 그렇죠. 특히 돼지띠와 용띠는 또 몇 달에 태어났나가 중요하고요. 뭐 양띠지띠. 아우. 징글징글합니다. 양띠지띠. 양띠지띠. 만약에 내가 양띠야. 내가 지띠야. 근데 남편이 예를 들어서 뭐 내가 지띠인데 양띠야. 그런데 애가 또 양띠야. 환장합니다. 어쩌면 지혜비하고 똑같은 게 나왔지 이 소리가 나온다니까. 진짜 잘 보고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뭐 무턱대고 그러나 띠궁합이라는 걸 무시할 순 없지만 맹신할 필요는 절대 없어요. 나는 제가 살면서 나하고 합이 되는 띠가 있고 안 맞는 띠가 있죠 분명히. 그런데 전 그거 무시하고 살아요. 사람 간의 사람 관계가 제일 중요한데 이제 이게 그래도 또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은 분명히 있으니까 유난히 또 합이 되는 그런 자손이 있고 조금 합이 덜 되는 자손이 있거든요. 그래서 요 띠에 만약에 해당이 되는데 너무 아이하고 사랑하고 그 아이도 엄마를 사랑하는데 왜 우리는 이렇게 뭔가 좋게 잘해보자 얘기를 하다 보면 산으로 가고 자꾸 부딪히고 나도 그냥 괜히 마음에 없는 자꾸 애한테 살을 치는 것 같고 이러는데 아이가 조금 뭐 분가할 기회가 있다면 조금 떨어져 사는 것도 가족 간의 어떤 사랑하고 관계 회복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네. 좋은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